오늘 시장에서 잘 달릴 수 있을 만한 좋은 종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 이어가겠는데요. 오늘장 선발 종목 보기 전에 저희가 어제 제시해 드렸던 시초가 공략주 오늘 어떻게 출발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파이널샷 프로그램에서 이스토리의 정태근 이사와 함께 시초가 공략주 하나 골라봤는데 바로 HL 만도입니다. 자동차 부품주 보면서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죠. 실적도 잘 나올 것이고 뭐 중국 쪽의 수혜도 HL 만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시초가는 37,650원에 매수가 아마 체결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목표 가격은 45,000원을 정태근 이사가 제시해 주셨는데 과연 HL 만도 오늘 주가 흐름 어떨까요?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L 만도 일단 보합권 수준 왔다 갔다 상승과 하락을 좀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일단은 현재 가격은 보합권 38,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자동차 부품주들 모아가는 전략도 좋게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초가의 공략주 HL 만도 확인해 봤고, 자, 그럼 이제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공략해 볼 만한, 잘 달릴 수 있을 만한 오늘장 선발 종목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의 이호석 차장과 함께 양질의 종목 한번 골라보죠.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반갑습니다, 차장님. 네. 지금 전화 연결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렸던 HL 만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보합권과 약보합권 수준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또 지금 HL 만도는 강보합권 수준으로 전환이 된 상황이고요. 자, 시장 상황도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면 HLB 오늘 여전히 시장에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HLB 다시 약보합권 수준으로 전환된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계속 주목하시면 제약바이오 흐름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호석 차장님 연결됐나요?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차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종목으로 선발 종목 골라 보셨나요? 예, 오늘 선발한 종목은 일진전기입니다. 일진전기 어떤 모멘텀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이제 일진전기 최근에 뭐 전선 관련주가 시장에 핫하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일진전기를 꼽게 된 이유가 공급 측면, 수요 측면, 그리고 수급 측면 이 세 가지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뭐 첫 번째로 공급 측면부터 체크를 해보자면 지금 남미에 이제 이상기후가 조금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최근에 이제 구리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게 좀 주요 골자거든요. 구리 가격이 왜 상승하느냐라고 하면 그 공급을 하는 데 있어서 이상기후 때문에 그 채굴을 하는 것까지가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내용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구리 가격의 상승이 2025년까지 해서 약 현재보다 약 75% 정도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공급하는 가격이 많이 올라간다는 것.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 전선을 만드는 주요 재료가 구리거든요. 구리 가격이 많이 올라간다.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판매 가격을 더 많이 올릴 수 있는 명분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수요단에서 당연히 사줘야겠죠. 판매 가격만 무작정 올린다고 되는 건 아니라 이걸 사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수요 또한 굉장히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뭐 대표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이 뭐 AI라든지 전기차라든지 뭐 이런 이제 새롭게 시작되고 있는 사업들 때문에 결국은 전기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전기를 생산하게 되는 기업들도 중요하겠지만 이 전기 생산한 전기를 옮길 수 있도록 전선을 만드는 기업들도 굉장히 그 중요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이 뭐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체크해볼 포인트는 바로 이건데요. 그 상승 이후에 최근에 이제 조정 국면에 진입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전력 관련주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 시세가 좀 지속적으로 분출이 되고 있는 그림 안에 있다는 점 생각해 보면 다소 진입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 상승 이후 조정 국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 진입하는 것 가능하다는 차원에서 오늘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네, 일진전기 어쨌든 추세는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가격 전략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현재 이제 진입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전 고점 부근으로 짧게 잡았습니다. 목표가 28,000원이고요. 손절가는 최근에 있었던 조종 바닥 가격입니다. 21,000원으로 잡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진전기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차장님 다음 시간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